네, 고등어를 잡으러 나간 어선들이 참다른 어떼를 잡으면 바다의 로또라고 부릅니다. 오늘 새벽 부산 공동어시장에서는 바다의 로또, 참다랑어 경매가 진행됐는데요. 새벽 어시장을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밝힌 어선에서 하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른만한 크기에 단단한 몸과 날카로운 꼬리,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참다랑어떼는 제주도 근해에서 고등어잡이 대형 선망어선에 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하역된 참다랑어입니다. 1년 만에 올해 첫 위판되는 경매 물량입니다. 오늘 한꺼번에 위판된 물량만 66톤, 참다랑어 2천여 마리입니다. 경매 가격만 7억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은 일본으로 수출되고 일부는 전국으로 유통됩니다. 한 2,500 상자 내지 3,000 상자가 지금 위판이 됐는데 어시장에 활기가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시장에서는 참다랑어 덕분에 고등어와 정갱이 등을 포함해 한꺼번에 15억 원의 거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우리 시장이 침체에 있습니다만은 방역 활동을 강화해서 활력을 불어나가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부산 공동어시장은 올해 참다랑어 첫 위판을 계기로 가라앉은 분위기가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